이를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잘 나온다.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꼬막 무침이나 봐.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이상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강인정 기자. 네, 일단 얘 놓고 비벼 먹는 건가? 네, 혹시 물 티슈 있나요? 있죠. 아, 이구나. 네, 고맙습니다. 얘 놓고 비벼 먹는다. 반찬 너무 맛있겠다. 많이 넣어, 많이 넣어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. 비빔밥이구나.